안녕하세요. 초원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은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의 도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사랑이 먼저다.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베드로는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삶을 살았던 어부의 자리,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갑니다. 아마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실패의 기억이 깊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동일하게 사명도 확인시켜 주시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제자로서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제자로서 해야 하는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꼭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유혹에 걸려 흔들려서 넘어지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실패해서 낙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주님의 제자된 도리를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봐 라고 하는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 해야 할 일들만 무작정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해야 할 일에 앞서서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따뜻하게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하기 질문입니다. 각자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답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어려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었는지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시고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뜻하게 질문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제자로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AI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괴롭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사명이라고 불리는 내용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추천해 준 이유는 무엇일지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는 맥락인데요.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으며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의 여정을 안내하고 힘을 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명이라고 부르는 이 본문, 이 사명은 예수님을 한 번도 실망시켜드리지 않은 훌륭한 제자들만 받는 사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가운데 그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금 사명자의 자리를 감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엔 그들이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앞세우지 않으시고 사랑을 먼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에 지쳐서 주님을 향한 사랑까지 식어버렸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넘어져서 속상하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에 울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따뜻하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도 뜨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